우리 자자 오늘 밤. 싫은데. 자. 싫어. 자. 싫어. 자자. 싫어. 자자. 싫어. 자, 우리 니는 고민이 뭡니까? 고민이. 원래는 제 남자친구가 사귄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런 스킨십도 싫고 성관계도 싫었는데 그 마음을 거부감이라고 인지는 하지만 맘대로 그게 잘 안 돼요. 잘 못 쓰겠어요. 그러면 남자친구를 왜 사귀었어? 스킨십이 싫은데? 처음에는 그게 집착이라고 확실히 인지 못하고 그냥 좋았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되게 싫다가 됐는데 근데 그거를 막 이게 거부감이야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계속 딸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남자친구가 좋아서 사귀었어, 그치? 네네, 그때 처음. 지금은 싫어, 그치? 네. 그럼 헤어져. 진짜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야. 좋아서 사귀었으면 싫으면 헤어지는 거지. 근데 너무 지금 남자친구랑 일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관계만 헤어지는 거지. 그냥 일은 하고. 그러면 너무 걱정이 돼요. 뭐가? 걔가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런 헤어짐에 대한 그게 심하거든요. 버림받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잘 올라와요, 남자친구가. 그러면 내가 헤어지자. 그러면 그럴까 봐 너무. 아니,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책임져야 되나? 나. 네. 네가 누구 마음을 책임지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 마음만 책임지면 되거든? 네. 넌 지금 착각하는 거야. 헤라님이 헤어져 이렇게 얘기한 건 네가 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 헤어지면 걔가 죽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엄청 두렵고 네. 죽고 싶을 거야. 그래서 너는 그 남자를 사귄 이유가 되게 되게 두렵고 보호받고 싶어. 그치? 혼자 있으면 무서워. 그 애기가 사귀었거든? 집착했거든? 근데 하나도 들어주긴 싫어. 걔가 원하는 건. 되게 되게 센 고집이 있어. 남자에 대해서. 남자 말을 하나도 들어주기 싫은 여자가 있어. 하지만 그 여자가 보호는 받고 싶어. 남자한테. 딱 그거야. 그래서 이익은 취하고 네, 네가 싫은 거 절대 안 해줘. 사람은 있잖아. 이익과 손해가 있거든? 네. 내가 좀 손해도 봐야 이익도 보는데 너는 지금 그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막상 헤어지잖아? 그러면 너무 두려워. 네가. 걔만 두렵고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너도 죽고 싶고 두렵고 그럴 거야. 근데 너는 너무 자존심 상해. 그걸 인정하는 게. 남자랑 헤어져서 내가 죽고 싶고 너무나 버림받아서 두렵고 아프고 한 너 여자를 절대 인정 안 해. 자존심 상해. 치욕적이야.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해. 그걸 믿고 싶어. 그래서 자꾸 나한테 그 남자가 걱정된다고. 네 걱정이나 해. 남자 걱정할 필요 없이. 너나 걱정해. 그래서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어쨌든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되니까. 첫째. 손해 이익을 너의 이익만 취하고 손해는 안 보려고 하지 말 거. 남자가 원하는 건 스킨십하고 성관계야. 그걸 받아주고 그럴 것 같으면 사귀고. 그게 너무 싫어. 그러면 헤어져야 돼. 왜냐면 그냥 남자친구라는 미명하에 그냥 보호받고 네가 편안하게 이렇게 원하는 목적만 취하고 걔가 원하는 거 해주기 싫잖아. 그 거부감이 누가 그러냐면 남자 마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여자가 있거든. 그건 알아? 아빠한테 너 어떻게 했어? 잘하면서. 처음 만난 남자가 아빠거든. 아빠 말 잘 들었어? 애기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무서워서 들은 거지. 좀 자라서. 듣기 싫었어. 절대 안 들어줬어. 네가 근데 그게 얼마나 센지를 몰라. 자, 내가 남자친구 할게. 네. 우리 자자, 오늘 밤. 싫은데. 자. 싫어. 자. 싫어. 자자. 싫어. 자자. 싫어. 자. 싫어. 자. 싫어. 자. 절대 싫어. 너 여자친구야.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싫어. 죽어버려. 싫어. 해. 싫어. 자. 강제로 할 거야. 그럼 나 죽여버릴 거야. 나도 너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해봐. 해봐. 할 거야. 해봐. 할 거야. 해봐. 할 거야. 해봐. 할 거야. 해봐. 어쩌라고. 할 거야.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응, 계속. 안 들어줄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절대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안, 절대 이해 안 해줄 절대 거야. 절대 안 해줄 거야. 죽여, 죽여봐.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자, 이 맘 있어. 남자한테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싶어. 얘야, 성관계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성관계뿐이 아니고 걔가 제일 좋아하는 걸 안 해주는 거야, 지금. 네가 아빠가 너한테 가장 원했던 걸 안 해줬어. 말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학교 그만두고 온갖 반항을 다 하고 살아온 인생이야. 그 반항하는 너의 고집을 봐.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근데 얘가 누가 그렇게 하냐면 약자가 그렇게 하거든. 강자는 절대 이렇게 안 하거든. 강자는 여유가 있어. 남이 원하는 걸 잘해주거든. 근데 항상 약자가 그래. 버림받은 약자가 절대 안 해주는 거야. 미움으로. 아빠나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든. 네 머리는 아닌데 몸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선생님 하면서 많이 많이 이사하고 너를 아무 집에나 맡기고 그래서 네 몸이 보호자가 없었어. 보호자가 없어서 막 아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 되게 되게 서럽고 두렵고 아프고 그런 약자가 됐어. 그게 되게 원망이 올라와 부모한테. 왜 나를, 내가 언제 돈 필요하다고 그랬어? 나를 이렇게 아무 손에나 맡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난 너희들이 필요했어. 필요할 때는 어디 가고 이젠 필요 없을 때 귀찮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야. 공부해달라고 지랄하고 해. 내가 그렇게 필요하고 내가 그렇게 무서워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엄마 아빠 찾을 때는 니들은 어디 갔었니? 애비 주제에 나 보호도 못한 주제에 왜 해달라고 해. 하지마. 그 있어. 얘 약자가 그 개미움이 고집부리고 있다. 근데 걔가 또 되게 두렵잖아. 보호 못 받으나. 그러니까 보호는 또 받고 싶어. 받을 건 다 받아. 아빠한테도 받을 건 다 받았어. 여기 수행할 때 수행비 다 받았어. 그러면서 고집만 있는 대로 부렸어. 너가 얼마나 알토란처럼 뺏어먹었는지를 좀 봐. 그리고 네 남편, 남자친구한테도 보호는 다 받아.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절대 네가 제일 원하는 거. 아니, 젊은 남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스킨십도 하고 싶고, 예쁜 여자친구, 섹스도 하고 싶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안 해주는 거야. 아주 골크는 거야. 걔가 누군지를 봐. 걔가 그거야. 어릴 때 보호 못 받고, 버림받아 너무 아팠던 애. 아무리 불러도 엄마, 아빠가 오질 않았어. 새 들어 살던 집에, 그 아줌마가 너를 양육할 때 그 집에 남자 아기들이 큰 조금 네가 아기 때 막 좀 큰 애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너를 막 이렇게 만지고 막 너를 성추행하고 막 너를 괴롭히는데도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아무나 돌보니까 너를 방치했단 말이야. 길거리를 막 네가 도로 다니고 그렇게 버림받았던 게 머리로는 기억 안 나도 몸에는 고스란히 각인데 내 마음에서 올라와. 자, 아픈 음악 틀어주세요. 자, 내 눈을 봐. 버림받은. 내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우아처럼 버려지 네 아픔이 너무 두려워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죽고 싶어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죽을까봐 무섭다고 날마다 불렀습니다 오지 않는 엄마 아빠를 지켜달라고 날마다 불렀다 네 아픔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 굴욕적이라서 이
이 아픔을 이 아픔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처럼 유기견처럼 거지처럼 거지처럼 죽을까봐 벌벌 떠는 죽을까봐 벌벌 떠는 이 비참한 아픔 비참한 아픔은 나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를 버리고 벌벌 떠는 나를 버리고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두려운 니가 두려운 니가 올라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미움쓰며 미움쓰며 나도 너를 나도 너를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내가 얼마나 불렀는데 내가 얼마나 불렀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얼마나 불렀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얼마나 불렀는데 나 좀 지켜달라고 나 좀 지켜달라고 부모를 얼마나 찾았는데 부모를 얼마나 찾았는데 아빠를 얼마나 불렀는데 아빠를 얼마나 불렀는데 단 한 번도 와주지 않고 단 한 번도 와주지 않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나에게 나에게 뭘 요구하냐 뭘 요구하냐고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미움으로 살아서 미움으로 살아서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프고 아프고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도 아프게 있습니다. 아프게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해서 고아처럼 고아처럼 버려진 채 버려진 채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며 사 벌벌 떨며 사 이 아픔이 이 아픔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죽고 싶은 죽고 싶은 이 아픔이 이 아픔이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애원하고 매달리는 비참한 비참한 이 아픔이 이 아픔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이 마음이 두려워서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미움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미움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반항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반항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아빠가 원하는 것을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겠다 해주지 않겠다고 미움쓰며 살았습니다. 미움쓰며 살았습니다. 아빠를 의지했던 만큼 아빠를 의지했던 만큼 보호받고 싶었던 만큼 보호받고 싶었던 만큼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서러움 속에 살았습니다. 서러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네가 이런 네가 나라고 나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고집부릴 수밖에 없었던 고집 부릴 수밖에 없었던 미움 쓸 수밖에 없었던 미움 쓸 수밖에 없었던 아, 네가 접니다 접니다 죽을 만큼 두려웠던 죽을 만큼 두려웠던 네가 네가 접니다 접니다 죽고 싶었던 죽고 싶었던 네가 네가 접니다 접니다 자 음악 끊어주세요. 아주 어렸을 때 당했으니까 머리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몸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한 얘기가 있거든. 엄마 아빠가 전부 선생님이니까 새들어 살던 집 아줌마한테 너를 맡기고 출퇴근을 한 거야. 근데 그 아줌마는 자기 딸이 아니니까 대충 키운 거지. 그 집에
조금 컸던 남자애들이 다 성추행 너를 하고 너는 막 울면서 하루 종일 밖을 이렇게 돌아다닌 걸 동네 사람이 보고 그래서 엄마가 그걸 몰랐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알려줬대 애를 학대하고 그냥 방치해서 길거리 막 돌아다니게 하고 막 너를 보고 사람들이 다 불쌍하니까 엄마는 모르고 밤에 오니까 알려줘서 집을 옮기고 근데 몇 번은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네 몸은 부모가 있었던 몸이 아니라 고아였던 거야 근데 그 고아도 그냥 고아가 아니라 날마다 괴롭힘 당하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 어린 아기가 그리고 그거를 너무 두려우니까 부모한테도 표현도 못하고 살았던 거야 두려움으로 참으면서 그런데 네가 조금 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반항이 올라온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두렵고 그때 네 속에서는 누가 좀 날 좀 도와주지 이걸 엄청 찾았던 거야 애기가 그때 도와준 게 누구냐면 엄마 아빠거든 그래서 애들이 힘들 때 아악 울으면 엄마 아빠가 쫓아오는데 너는 아무리 울어도 엄마 아빠는 안 온 거야 그리고 너를 키워주는 아줌마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모르는데 그냥 널 버리고 울어도 방치하고 자기 아들들이 막 성추행해도 내비두고 막 때리고 그런 너는 밖에 나가서 막 길거리를 헤매고 밥도 못 먹고 막 이걸 그냥 방치한 거야 네 몸에서는 엄마 아빠 따위는 없다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믿게 된 거야 굳게 근데 그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니까 머리는 엄마 아빠는 알겠는데 몸은 엄마 아빠가 없어 부모가 니까지 것들이 날 보호도 안 해준 것들이 무슨 부모라고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는 자기를 완전히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존재로 여기거든 반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먹고 살고 애를 밥 먹이고 열심히 돈 번다고 한 게 네 잠재의식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된 걸 모른 거지 그리고 아빠가 한번 왔었어 그때 네가 이제 하도 공부가 안 된다고 너를 데려가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따지러 온 거야 왜 애를 나와서 학교 다니게 하고 공부 안 시키고 당신이 데리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누구는 공부를 시켜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근데 X는 여기서 지금 몇 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고집부리고 반항하고 그리고 날마다 서러서 울기만 하고 애가 상처가 깊어서 공부가 빨리 안 된다. 그건 애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탓도 아니다. 애 상처가 깊은 거니까 그걸 좀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왜 탓을 하느냐. 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문제도 아니다. 그 더 시간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니네 아빠랑 그때 한판 싸우려고 그랬어. 근데 아빠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야. 놀랬어. 몰라서 그랬던 거야. 너한테 상처 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그랬겠지. 근데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수긍을 하더라고. 고집을 안 부리고 맞다고. 자기도 학생들 가르쳐보면 공부 잘하고 똘똘한 애는 그렇게 잘하는데 막 공부 못하는 애는 걔도 힘들고 본인도 막 가르치는데 본인도 힘들고 참 그건 누구 탓도 아니고 다 힘들다. 이 인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분이 나쁜 분이 아니구나. 일부러 X한테 학대하고 나쁘게 한 게 아닌데 왜 저럴까. 근데 그 잠재의식이 그런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너는 남자친구를 사귈 때 모든 여자는 100% 아빠로 투사해. 아빠와 똑같은 남자를 얻고 또 아빠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해. 그러니까 너는 남자친구가 제일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계속 요구할 거야. 마음으로. 날 지켜, 보호해. 그래서 절대 남자가 죽고 싶을 거라고 네가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걔가 지킴은 받고 싶어. 어렸을 때 두려울 때 버림받았을 때 걔가 다 올라올 거거든. 남자친구를 버리면 헤어지면. 그 비참하고 죽고 싶고 보호 못 받는 그 여자가 다 올라오고 너무 두려울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마음을 굴욕적이라고 인정 안 하고 남자친구가 죽고 싶을 거라고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빠도 너랑 똑같은 마음이야. 분명히 보호받지 못했어 부모한테 그래서 아빠는 너를 되게 지키고 싶어서 그 길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단단하게 이렇게 공부시키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고 막 악착같이 돈 벌고 또 공부시키고 막 그러려고 했던 거야 근데 참 이게 잠재의식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부모한테 당한 그대로 나는 머리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하게 돼 그러니까 이사 가도 어떻게 그런 집만 가냐고 그 무책임하고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는데도 내 잠재의식이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보호 못 받은 되게 두렵고 아픈 아기 마음이니까 자식도 그럴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이 잠재의식을 알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 X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알았지 머리로? 그러니까 아빠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네가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그
일을 너라고 인정해줘야 돼. 즉 헤라님하고 했을 때 올라오는 이 비참하고 죽고 싶고 두렵고 이런 마음, 이걸 느껴야 돼. 느껴서 나가야 돼. 다 손발로. 어떻게 느껴? 느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헤어져 이렇게 한 거야. 네가 안 헤어 무섭지? 갑자기 무서워. 무섭잖아. 그러니까 봐, 이게 내 나랑 이렇게 여러분이 세션할 때는 느껴. 내가 느끼고 끌고 들어가니까 느껴. 그치? 그때가 막 올라와. 그치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든 그게 너무 아팠거든. 안 느끼려고 하거든. 상황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걸 하고 물건 팔고 안 느낄 수 없거든. 너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고집부리면서 안 느끼려고 하냐면 남자가 죽고 싶을 거라고 자꾸. 너도 죽고 싶어. 너도 죽고 싶고 되게 두려워. 그게 자꾸 저 남자가 잘못될까 봐 두렵다고 너는 머리를 쓰지 아니야. 죽을까 봐 두렵고 보호받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이야. 정신을 차려. 근데 남자친구랑 지금 디자인 사업을 두 명이서 하고 있거든. 남자친구랑 저랑. 그럼 만약에 그걸 헤어져서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남자친구하고 상의를 해야지. 아, 남녀로는 해서. 헤어지지만 너랑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 오빠라고 불러? 아니요. 저보다 어려요. 또 연하를 사귀었어. 제주도 좋아. 응. 그럼 물어 남자친구한테. 누구씨 만약에 내가 우리 둘이 서로 헤어지게 되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헤어지면 사업도 같이 못하겠다고 하면 정리해야 되겠지? 그리고 취직하거나 다른 일 해야 되겠지? 응.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두렵고 아프고 그런 마음 느끼면서 하자. 할 수 있는 거겠지? 알아듣나? 네. 버림받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네. 그리고 언제든지 또 다시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다시 만나려면 어때야 되냐면 네가 각오해야 될 것이야. 성적으로 허락해야 돼. 섹스도 하고 스킨십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호응해 줄 수 있는 상태. 네 그 개미움이 죽어서. 그치? 그 빨리 청산이 되려면 수행을 자주 와야 돼. 아까 봐. 헐크처럼 올라오잖아. 엄청 풀어야 돼 그걸. 여기 빌런들 많거든? 너보다 센 애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 옛날에 네가 제일 셌어. 원탑이었는데 지금 더 센 애기들이 많아. 붙어. 그래서 그거 풀고 네가 더 봐야 돼. 그때 아픔으로 더 들어가고 무의식 정화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수행을 더 해야 돼. 지금 이 상태로는 네가 다 빼앗긴 여자고 거의 고아 거지 마음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없고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어. 네 남자친구도 그 마음이 청산이 안 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알아들어? 네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돼. 하면서 사업하면서 그거 느껴야 돼. 엄청 풀어내게 하면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기도 하고 또 네가 기꺼이 그래 성적으로도 허용하겠다 하면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자유로워야 돼. 집착해갖고 무조건 사귀다가 이제 헤어질 이건 안 돼. 그게 어딨어. 오고감이 자유롭듯이 얼마든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를 할 수 있어야 사업도 했다가 접었다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이해되니? 응. 그리고 이제 너도 구걸 세션이랑 팔른 세션 좀 해야 될 거야. 네. 남자친구 요게 조금 이제 조용해지면 하자. 네. 너도 네 존재가 거지처럼 돌아다녔던 아기가 있어서 죽고 싶고 비참함이 올라올 거야. 사람들한테 딱 거절당한테. 그게 이상한 거지, 그치? 어, 그리고 뭐 물건 팔려고 할 때 너를 파는 건데. 지금 일단 남자친구의 문제 집중. 네. 한번 이렇게 소통해보고 그 마음 해보고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남자친구를 같이 수행시키는 거야. 그러면 헤어져도 그 마음을 너를 이해해 줄 수가 있어. 네가 왜 스킨십을 거부하는지. 그치? 그리고 또 이렇게 헤어졌을 때도 자기가 이 마음이 이상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알아들어? 그래서 헤어지기 싫으면 공부를 해봐. 이러면서 공부를 시키는 방법도 있는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네, 해. 네. 알겠지? 네.